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I'm Korean. 한국 사람이세요? What is it? 한국 사람이죠? 예,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시구나. I just confused. Okay. 그 한마디만 천천히 천천히 생각해도 되죠? 예. 네, 괜찮아요. 잠깐만, 잠깐만요. 그 한국말을 배우신 거죠? 예. 네. <괜찮아요. How many years you have learned Korean? 웃음> 네, 1년 동안 배웠어요. 1년 동안 또 해야 돼. 아, 1 year. One year. But you got a nice accent. Okay, so 솔직히 저는 중국 사람 아니고요. 네.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그 지금은 중국에서 대학 다니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럼 전에 한국에 네. 왔던 적 있어요? 아니, 가본 적이 없어요. 한국어를 잠깐만요. 그러면 중국어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당연요. 아니, 중국어는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똑같아요. 1년 동안 배웠어요. 那想问一下，你的韩语好还是中文好？ 都是一样都的。差不多。但是我觉得我的韩文比较好。你的韩文比较好。对的。哦，学一年才这样式的哦。哦，哇塞，你有语言天赋啊！说几句吧，我真不信你是个印尼人。aku orang Indonesia, aku nggak bohong, karena aku beneran orang Indo. 哇塞，那你为什么去中国留学啊？因为是怎么한국어로도 돼요. 说？한국어로도 돼요. 한국어로도 돼요. 그 영어로 해도 돼요. 영어로 소소님, 해도 돼요. 죄송해요, It's okay, it's okay, though. It's okay, it's okay, though. Take time, take time, take time. so 他说你可以来中国留学，那你怎么学韩文呢？독학으로 배웠어요. 自学了，咋学的？那个 accent，especially you got a nice accent。我진짜요? 예, 아니, 진짜요. 있는 것 나 같은데. 그래서 좀 당황했잖아요. 虽然我是韩国人，我突然间就懵了，知道吗？但是你的中文也这么好。学好多年了，知道吗？学中文大概七八年吧，啊，七年，中间休息3年，但七是年，但断断续续的一直学中文就7年多了，当然比你But your 好，挺 English 正常的。But your English is also good. I've learned The English for a accent. long time. I've learned English from elementary school to university. I've learned 13 or 14 years, you know? 근데 왜 한국어를 했어요? 한국어를 관심이 많거든요. 아, 나중에 그래요? 또 가보고 싶어요. 아, 와, 대박이다. 그럼 한국말로 얘기해도 그냥 대부분은 다 알아들어요? 네. 한국에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김밥 좋아하고, 김밥 그리고 좋아해요? 김치 볶음밥도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먹어본 적 있어요? 네. 어디서 먹어봤어요? 그냥 인도네시아에서 먹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김치볶음밥을 팔아요? 한국 식당이 있었잖아요. 아, 한국 거기서 식당에서. 엄청 아, 그래요? 맛있었어요. 네. 나 갑자기 인도네시아가 궁금해지는데? 저한 번도 인도네시아를 검색해 본 적 없거든요. 인도네시아가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그 발리 아세요? 아, 발리 사람이에요? 네. 발리 한국인들이 되게 많이 가는데 알죠? 네. 아, 거기도 섬이잖아요, 발리도. 발리다오. 네, 발리섬, 그쵸? 발리다오. 와, 그럼 몇개 국어를 하는 거야, 도대체? 한국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가 따로 있죠?
네. 그리고 영어, 그쵸? 네. 그 다음에 또뭐할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네 개? 네 개, 네 개, 이렇게 네개 맞아요. 할수 있어요? 그쪽은요? 저는요, 我会说英语，还有韩文，还有中文，只会说三门语言呢。有时候呢，知道吗？就突然间3门外语就混乱了。如果说就我要说啥玩意儿，我要说英语还是中文还是韩文，突然间懵了所以我就有的时候呢，英语、中文、韩文都混在一起说，知道吗？我也是，그럼 거기 지금 중국 어디 쪽에 있어요? 하이난. 하이난에 있어요? 네, 하이난. 그럼 덥겠다. 지금 괜찮을라나? 지금은 좀 괜찮죠. 네, 하이난 한국 근데 사람들도 많이 가요. 진짜요? 예, 왜냐면은 주스 이외에 면제 막. 去 하이난 不需要 签证. 就直接去就可以，像我们的济州岛那个济州岛들어봤죠？네. 그러면은 인도네시아 사람이 한국에 올때 비자 필요해요? 아니, 안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면 중국 갈 때는 비자가 필요해요? 네, 필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하이난은 거기도 똑같이 면제인이에요? 하이난은 不需要 签证 안 是吧？ 필요해요. 不需要. 那你已经工作吗？已经工作，你猜我多大岁呢？应该是20。20，谢谢你谢谢你，真谢谢你，真谢谢你。그럼 몇 살이세요? 저요? 저 95년생이에요. 95년 출생的. 진짜요? 네. 약간 20살 같아요, 진짜로. 20살 와, 같아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18살이에요. 18살이요? 2006년. 2006년 출생다. 2006, 네. 96년생이면은 한 바퀴 차일롤 뭔지 알아요? 차 12岁 就한 바퀴. 如果我是猪，你也是猪的话，咱俩差一轮，差一轮，差12岁，거의 한 바퀴 차이 나요. 如果我是94的话，真的是差一轮的。그 한국 이름이 뭐예요? 저는 한국 이름 태일이에요. 태일. 한국 이름 있어요? 지금은 아직 없어요. 원래 이름은 뭐예요? 체릴. 체릴이요? 체릴. 체릴. 이게 네, 영어 맞아요.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원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 네. 이름이 그냥 인도네시아 이름만 했는데, 네. 근데 우리 엄마가 그냥 영어 이름이 주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특이한 케이스네요. 네.